예, 안녕하세요. 아, 래플감TV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뭐지, 가슬레타, 그 다음 C3, 그 다음 DS 라이트 에이지, 이런 제품들이, 중에서 이제 국내 유통되는 제품들, 유통되는 제품 중에서, 정가품 논란, 그러니까 정품이냐, 아니면 가짜냐, 그 다음에 이게 중국판이냐, 지금 일본판이냐, 그러면 중국판과 일본판이 뭐가 갖고 뭐가 다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조사를 해 갖고 오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거를 감별을 할 만한 전문가이냐 하는 거는 뭐 저 스스로도 조금 이제 그런 내가 과연 전문가냐 축구에 대해서 전문가냐 하는 데는 저 스스로도 회의적이긴 해요. 이게 전문가라고 할 만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느냐 과연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뭐 리뷰를 하면서 얘기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축구를 오랫동안 봐왔고 또 구입을 해갖고 왔고 또 사용을 해갖고 왔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품을 제 나름의 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 제품에 대한 거 브랜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쭉 지금까지 풀어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관심을 갖게 된 이 정가품 이 아슬레타 그다음에 이제 C3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지금 이제 계속 다양한 샘플들, 그 다음에 다양한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진, 그 다음에 제품들,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내린 결론은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대부분의 제품들은, 중국판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중간 정도까지 와서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가품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우선 뭐 아슬레타도 그렇고 C3도 그렇고, 제가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가죽의 소재가 확실히 달라요. 이 가죽의 표면 가공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딱 두 개를 놓고 비교를 정확하게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구분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가죽이 다릅니다. 우선 가죽이 달라서 캥가루 가죽 부분 전체가 다르다고 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은 가죽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퍼가 아닌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메테리얼인 캥거루 가죽이라는 자체는 같은데 캥거루 가죽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이 신발이 제조되는 공장으로 가죽이 보내졌을 때 그 보낸 가죽을 보낸 사람이 서로 다른 가죽을 보내서 만들어진 거다. 같은 공장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인 거는 똑같은데 캥거루 가죽의 가공 상태가 다르다. C3도 마찬가지고 아슬레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미드솔이나 아웃솔의 쿠셔닝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게 PU 폴리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는 뭐 에바라든지 아니면 파일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고무창의 합성 고무다 여러 형태로 우리가 분류되는 건데 그거는 똑같아요. 그 자체라는 거는 문제는 거기에 탄성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신었을 때 단순하게 이제 이게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께 대부분 이제 제 제품이 아니니까 쉽게 신고 뭐 이렇게 마구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신발에 인솔을 제거를 하고 인솔에 개입이 없이 아웃솔과 그 다음 미드솔의 쿠셔닝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착하게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C3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겔패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 아슬레타도 아시겠죠.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쿠셔닝 패드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죠. 말랑말랑 고무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있는 부분들을 손으로 눌러서 보면 확실히 차이 나가요. 근데 그 차이가 일관성이 있게 가품인 경우에는 전부 똑같이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는 걸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이쪽 사이드 쪽에 인조 가죽도 미세하게 달라요. 미세하게 달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슬레타의 뒤꿈치 이런 것도 다르고 그 다음 신발의 무게도 다릅니다. 신발의 무게도 이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면 20g 이상 차이가 나서 이 가품 쪽이 중국판 가품 쪽이 이제 조금 더 무겁고 그 다음에 뭐 보드에 들어가 있는 마감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조밀하게 보긴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들은 되게 스티칭들이 어쨌든 균일하게 골고루 다 제품들이 가품들은 일정치가 않다 하는 게 제 중간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세아타인 경우에는 야 앞코에 이제 이 처리 부분, 이 샌드페이퍼 코팅, 프로텍트 부분들 이런 것들의 지금 처리 방식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판매자들의 논리를 갖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일종의 정신승리인데, 비슷하다는 것과 같다는 거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품을 진품과 가품의 구분이 예를 들어서 가짜가 확 가짜로 티가 나게 되면 가짜로 명확해지죠. 누군가 봐도 가짜구나 하고. 근데 지금 어려운 거는 뭐냐? 진품과 가품을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 그다음 똑같은 거를 두 개씩 사는데 가짜를 두 개를 사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나 구입하고 그다음에 중국판 가짜를 하나 구입해서 둘을 비교해 보면 뭔가 다르다고 느낄 텐데, 이제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진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짜도 괜찮다, 아니면 가짜가 중국판이 가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TLSS. 지금 이 제품이 이제 TLSS사 제품인데, 뭐 이거는 그 저도 일본 아슬레터 쪽에 확인을 해서 TLSS에서 나오는 제품은 자기 오피셜 라이센스 제품이 맞다는 걸 일본 쪽 아슬레터에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TLSS 나온 대표적인 제품이 C001인데, C001 같은 경우는 웃긴 게 어퍼의 앞부분, 요 부분은 A005를 채용을 하고 있고, 요 뒷부분하고 이 미드솔, 아웃솔 전체는 A001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C001은 A005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독립된 제품인데, 이 제품이 그래도 정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샌드 프로텍트 부분의 이 처리 방식이 기존 일본판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TLSS의 정품인 게 확인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품이다. 아슬레더 차이나에. 문제는 TLSS 로고가 없는 제품을 그럼 어떡하냐 하는 게 이제 따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이런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판매자에게 얘기를 하면 판매자가 하는 얘기가 되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품을 판매하는 곳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서 배송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하려 그러면 정품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내역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정품을 공급했다고 하는 회사가 보내온 인보이스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인보이스를 보여준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 업자가 중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 아슬레타를 공식으로 취급하는 대리점 중에 하나다. 지금 일본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일본인가? 그 다음에 중국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취급점의 전 주소랑 전화번호가 쭉다 나와요. 그러니까 해당 인보이스가 그 중에서 취급점 중에 어디서 공급이 됐냐 하는 거를 입증을 해주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정확하게 막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를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회사에 몇월 며칠 날 이런 사람으로부터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전가품 때문에. 근데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TLSS 제품인데, 여기에 TLSS 로고 제품이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품이 맞다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가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TLSS 로고를 여기에 턱에 찍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 TLSS 제품이 아닌데 TLSS 제품인 것처럼 가품을 만드는 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TLSS에서 직접 그 판매자가 가서 물건을 사갖고 온 증명이 있다 고 하면 믿을만 하죠. 근데 대개 보면 그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TLSS가 파는 게 맞는데, 아니면 타오바오에서 샀다. 근데 타오바오에서 예를 들면 샀는데, 그거를 판매한 판매자, 중국 내 판매자가 TLSS에서 공식 판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섞어서 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제품들을 비교를 해본 바로는 제 잠정적 결론은 가짜예요. 가짜고, 그 품질이 비슷하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샤넬 백을 샀는데, 루이비통 백을 매장에서 샀는데 정품인 줄 알고,
그게 비슷하고 거의 똑같아서 유효한은 구분이 안 된다 하면, 내가 저 루이비통 매장에서 500만원 주고 산 가방을 제가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데 가짜인데 비슷하다는 걸.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명품인 경우에. 그 내가 롤렉스 시계를 샀어요 매장에서. 근데 롤렉스 저 2천만원 주고 샀는데 시계를 알고 봤더니 200만원짜리 가짜가 있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근데 내가 롤렉스 매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롤렉스 매장에서 산 게 200만원짜리 가짜야. 정품이 아니야. 그리고 가만히 있겠냐고. 2천만원 주고 샀는데 200만원짜리를 내가 가짜로. 그 지금 이 시슬이나 아스레타는 지금 중국에서 판매 가격 자체가 거의 뭐 정품 가격을 오히려 웃돌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비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초로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 입증을 했다고 봐요. 정가품을.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일본판과 그 다음에 제 일본판은 다 입증이 가능한, 일본에 누가 보내줬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초로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은 다른 제품들과 제품을 비교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일본판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제한테 샘플이 온 제품들이 다 가짜다 하는 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클레임할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이제 주사위는 판매자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가 이런 소비자들의 질의에 이제는 본인들이 어디서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 이를 입증을 할 시간이에요. 단순하게 뭐 어딘가에서 줬다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제보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판매자분들이 멘트가 거의 똑같거나 거의 유사해요. 이제 그거를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이 시장, 다양한 상호를 등록을 해서 네이버에 팔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도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녹취록을 지금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다른 분들이 녹취록을 만약에 보내주시면 통화 내용을 녹취록의 목소리를 비교를 해서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이 하는 건지 뭐 어쨌든 비교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품을 그렇게 많이 들여와서 파는 게, 물론 이게 인기가 있고 돈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해서 파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도 축구화를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구입하는 걸 알고 있고 말리바바라든지 뭔가를 통해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중국에서는 이 물건을 구할 수 있구나, 일본에서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수입을 조금 해서 팔겠다 하고 수입을 했는데, 본인들이 축구화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게 정가품을 구분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개 지금 저에게 오는 국내 몇 개 업체의 그 고객 대응의 매뉴얼상의 메뉴 이런 걸 보면 너무 똑같아요. 다들 한결같이. 그러니까 뭐 인보이스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건데, 말씀드렸지만 인보이스는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주시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샘플 하나 가지고 인보이스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더더욱이 그 인보이스가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중국어로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인보이스를 중국어로 발행을 한다, 국제 교류에서. 말이 안 되죠. 물건을 한국으로 보낼 때 일반적으로는 영어 같은 공용어를 써요. 대개는. 근데 뭐 중국어를 보내면, 중국어 간자체로 되어 있는 현대중국어로 보내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로요?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영어로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중국어로 된 인보이스를 고객한테 보여준다. 그 업체가 어떤지를 중국이 어떻게 확인을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당신이 판매자가 사갖고 온 거는 이해가 돼. 아마 가격을 치울 거예요, 또. 가격을. 정상적인 인보이스라고 하면 가격을 치울 거고. 왜냐하면 가격이 노출되게 되면 본인들 마진 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걸 치우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확인 안 하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내 판매 가격이 있으면 그 중국 내 판매 가격에서 몇 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갖고 오는 건지, 그래야지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할인율들이 되게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근접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LSS 제품인 경우에, 지금 TLSS 제품 이렇게 지금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로고가 없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TLSS A005도 만들고 뭐 아식스 C3도 만들고 다 만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아스레타나 C3에 대한 가품을 얘기를 하면 타오바오를 꺼내거나, 아니면 왜냐면 아식스의 사이트로 들어가, 차이나 사이트로 들어가서 축구화 쪽을 클릭하면
그게 이제 타오바오인가 그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타오바오 몰에 있는 건 다 진짜 진품이다 이런 건데, 타오바오 몰이 국내 네이버라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진품이냐 가짜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뭐 이래도 가품 논란이, 가짜를 많이 파는 세상이니까. 뭐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대. 중국 비하 관련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지금 시장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가품 시장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었고 지금도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에 대한 정교하게 가품을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못할 정도로 잘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소재도 다 구하고 해서 어쨌든 똑같이. 자, 그럼 이제 TLS에서 관련돼서 이제 이게 아식스에서 공식 라이센스 업체다. 그 다음에 아슬레타가 공식 라이센스 업체다. 그건 이제 아슬레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어쨌든 최소한 확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믿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이 TLSS 제품인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은 판매자들이 이제 입증할 시간이에요.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오피셜 라이센스의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국의 TLSS 안 하고 타오바오는 아마 유통회사니까 TLSS 이 제품이 TLS에서 제조돼서 나온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거를 입증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국 내 정품을 파는 매장에서 사갖고 왔다, 아니면 거기에 오더를 해서 받았다 하는 걸 끝이 나면 안 되고, 그 회사가 TLSS 제품을 공식 취급하는 대리점인지, 그 다음 실제로 TLSS 이 회사에다가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는지 여부, 그걸 확인해주면 된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정도가 되면 구입한 제품, 판매자들이 판매한 제품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아, 중국판이 존재하고 그 중국판은 품질상에 아무 이상이 없는 제품이다 하는 걸 인정할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직접 주문을 한 다음에 국내 업체에다가 C3나 그 다음에 아슬레타 제품을 제가 직접 주문을 하고 받은 다음에 제 거랑 비교를 한 다음에 그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억울하죠. 그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소송에 시달려야 되는데, 그 소송을 시도하는 동안에 제가 얻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자체에 비추어서 이게 가품이냐 정품이냐 해봐야 거기서 중재 요청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자리야 원금을 돌려받는 수준 이상 다른 보상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업체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들이 나서겠다고 해서 입증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대로 일을 하기 힘들 거예요. 어쨌거나 뭐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확인해야 될 서류도 많고 뭐 재판을 하게 되면 소액 재판이든 소액 심판이든 뭐 어쨌든 저기 뭐지 법원을 들랑달랑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본인들도 실익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떠들어도 제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장점적으로 이게 가품이다 결론을 낸 거에 대해서 판매자들이 저한테 무슨 소송을 한다, 오케이 좋아요, 오히려 해주면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또 파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해봐야 뭐 실익이 없어요. 제가 주문했다고 반품하고 그냥 환불해주겠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뭐 안 신은 제품을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뭐 하기가 힘들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거의 이건 뭐 저 법원에서 얼마를 배상하라니 의미가 없는 금액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기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지만 별 실은 없다. 그 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또 그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조직을 운영하는 거라고는 몰라도 그게 아니라 한 업체라 그러면 그 업체는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정말 선의로 팔았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문제는 뭐 더 판다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은 합니다. 추적은. 저희 이제 아슬레타하고 C3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대학생 중에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아마 그분이 그 일본에다 메일 보내고 했던 분이신데, 다음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초대를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가 일단 궁금한 사항도 좀 해결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내용, 그러니까 TLS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조사를 하거나 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어쨌든 제가 지금 내리는 잠정적 결론은 제품을 비교해보면 제품의 질이 확 차이가 난다.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지금 그 소위 말한 중국판 제품들에 대한 그 판단, 이거는 가품이다. 따라서 그 정도 돈을 주고 살 만한 제품은 아니다. 그게 이제 DS-Lite이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다음에 아슬레타이 005. 그 다음에 C3. 이런 제품들이다. 그니까, 사지 마시라. 그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되게 그게 했던 게 이제 좋았던 거는 어쨌든 같은 색깔의 제품. 그니까 이런 거는 완전 잘못됐죠. 같은 2021년 제품인데, 뭐 어퍼가 다른 거는 뭐 육안으로 봐도 확 튀어나올 정도로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신발 무게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신발 높이가 달라요. 우선 이렇게 지금 만져봐도 신발 안에 미드솔과 이 아웃솔 포함한 높이가 확 차이가 나고, 인솔 빼버리면 쿠셔닝 차이가 나고 심하게.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신발 무게도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까만색을 이제 동일한 제품으로 비교를 해봤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로고도 이제 이 2021년에서 22년 이렇게 커졌는데, 21년판 구형 인솔이 사용된 제품이 여전히 로고 크기가 조정이 안 돼 있고, C3도 이제 가죽 어퍼가 육안으로 봐도 확 다르고, 역시 인솔 빼고 눌러보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어퍼 전체 캥거루 가죽이 육안으로 봐도 달라 보이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 발바닥 전달된 느낌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다른 제품이고, 심지어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몰랐나, 끈의 저기 뭐지 부드러움도 달라요. 두께는 똑같은데 제가 지금 이 제품들 이제 제 반품을 이제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끈을 체결하면서 느끼는 건데, 심지어 끈도 다르더라. 그래서 제 잠정 결론은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상당수는 어쨌든 국내 판매되는 것 중에 가품이다 하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 두 번째는 그 가품들은 뭐 지금까지 사신 건 어쩔 수가 없고, 또 상당 기간 만족스럽게 신었는데 지금 와서 뭐 판매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의로 본인들도 모르고 판매하실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환불해 달라, 제가 보면 환불해 달라고 하면 해주긴 해야 될 거예요. 가품을, 그러니까 다른 제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분들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더라도 추후에 좀 잘 확인을 하시면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 일본판이 확실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중국판 중에서 예를 들면 뭐 TLSS 같은 회사가 정말 아식 C3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제조, 판매, 유통에 대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칼라를 추가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출시된 제품이 여러분들이 구입한 업체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확히 판매가 됐냐 하는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사지 마시라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뭐 많은 제품들을 더 많은 샘플을 보고 비교해보면 좋긴 하겠는데, 뭐 보내주신 분들의 샘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가 현재까지 사진과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정품이라 보기 어렵다. 이건 가품이다. 이게 제 우선 현재까지의 잠정 결론이고, 남은 거는 판매자분들이 본인들이 판매했던 제품 아니면 제가 갖고 있던 이 제품에 구입하셨던 분들이 그 판매자를 통해서 이 진품 여부를 이제는 그분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뭐 요구하실 분들은 요구를 하셔서 뭐 환불을 받으시든 아니면 교환을 받으시든 진짜 정품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자체가 저도 전혀 뭐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아슬레타는 좀 의심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뭐 이상한 칼라가 너무 많이 나왔고 제품들이 또, 그래서 전혀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칼라들, 신발에서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제품의 여러가지 부분들이 많이 달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좀 피해, 그러니까 뭐 진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품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이었을 그 부분은, 그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하시라. 그리고 지금 뭐 딱 못 사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A005나 C3에 목매이지 마시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A005가 물론 좋긴 한데 A001 제품 A001 제품 원래 제가 5년 동안 썼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아침에도 역시 A001을 썼는데 역시 A001이 저한테는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 A001을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싶다 한 생각 정도로 A005보다는 발열 홀드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이제 A006이나 7이 나오는 시기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C3도 일본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나와주면 좋고 안 나와주면 또 뭐 일본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 어쨌든 아식스나 미즈노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미즈노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뭐 미드솔 아웃솔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추가적인 연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로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키카 같은 프리미어가 굉장히 좋으니까 키카 제품으로도 이 C3 나스가 충분히 대체가 될 만한 전대 퀄러티 지금 뭐 앞코일의 내구성 이런 거 말씀하시지만 뭐 앞코야 뭐 본드로 붙여서 써도 되고 찢어지면 뭐 스티칭을 해도 되고 키카에다 맡기면 AS를 해주니까 딱히 뭐 그런 거에 걱정 없이 그런 부분을 쓰시고 또 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나이키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시고 너무 비싼 돈을 들여서 C3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슬레타 제품을 구입하시지는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여기 오셨던 분들도 이제 직접 들고 오셔서 비교를 하실 때도 상당히 잘 신었다. 잘 신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 거의 뭐 일반인들 구분하기 좀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 가품들이어서 그러나 그래봐야 가품이다. 가짜는 가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제품에 목매지 마시고 또 아슬레타는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판매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안전하게 한국에서 이제 구입하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들 기다리시고 축구를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